오늘 아침 청주의 한 아파트에 복면 강도가 들었습니다. 아침에 환기하려고 창문 열어놓은 집이 많은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1층 집에서 잠을 자던 68살 김모 씨가 복면 강도에게 날벼락을 맞은 건 오늘 아침 7시쯤. 복면 강도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던 김 씨를 위협한 뒤 배가 고프다, 해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고 테이프로 양손을 묶은 뒤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잠겨있지 않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에 환기를 위해 밤사이 닫아놓았던 창문이나 베란다를 아침에 열어놓는 집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입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작업을 벌이며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